짜왔어요, 부달쥐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만들기가 아니라 저와 관련된 창작 만들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에게는 3년 정도 된 잠옷이 한 벌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잠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매일매일 저와 함께하고 몇 년 전 룸메이트와 함께 집 근처 부대찌개 집에 밥 먹으러 갈 때도 이 잠옷을 입고 있었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영상에도 꾸준히 출연하고 있었고, 그냥 어디 가든 베트남을 가든 어디 시골을 가든 그냥 이 옷은 내 가죽이다 할 정도로 저와 함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잠옷이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무릎에 빵꾸가 났습니다. 워낙 아끼던 옷이어가지고 곰돌이 패치를 붙였지만 또 찢어져서 할머니가 5만원 줄 테니까 그거 버리고 새 옷 사입으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이와 헤어질 결심을 하기 위한 창작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가. 준비물은 미디움 스컬피, 치과 도구, 다양한 색상의 아크릴 물감, 그리고 내가 만든 도면입니다. 이게 정면이고 이게 측면이에요. 스컬피는 이게 뭐 조형할 때 쓰는 열을 가하면 굳어지는 점토 같은 겁니다. 근데 진짜 겁내 딱딱하기 때문에 아 이러다가 내 지문이 사라지는구나 싶을 정도로 만지다 보면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머리 위에 무심하게 표정을 얹어주시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유화용 브러쉬 클리너인데요. 이걸 스컬피 표면에 문지르면 이렇게 살짝 녹으면서 매끄러워집니다. 다시 한번 표정을 잡아줍니다. 좀 뜬금없긴 한데 앞서 보여드렸던 제 회색 잠옷 있잖아요. 3년 된 거. 솔직히 말하면 그 잠옷을 그냥 계속 입을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무릎에 구멍이 뚫린 채로 한 세 달은 입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잠옷의 소자가 면이다 보니까 한번 찢어진 부분이 또 갈라지고 또 찢어지고, 그러니까 약간 기생수 입처럼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무릎이. 이제 그 사태가 되고 나서야 아, 안 되겠다 싶어서 곰돌이 패치를 엄마가 꿰매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찢어졌죠. 이미 한번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무릎이었기 때문에 곰돌이 패치 위로 무릎이 한번 더 쭉 찢어졌었고, 그 꼬라지를 하고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저는 별로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가 저 옷을 쓱 이렇게 한번 보시더니 피나 그 잠옷 얼마 주고 샀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할머니 이거 위랑 아래랑 합해서 5만원 주고 샀어요. 잘 샀죠? 했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아 맞나? 그럼 할머니가 5만원 줄 테니까 새 옷 사입으라 하시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렇게 뭘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는 건 그거 입지 말아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 내 할머니하고 5만원을 받고 새 잠옷을 샀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전 아마 아직도 이 회색 잠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보내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옷을, 저의 첫 애착 잠옷을 보내주기 위해 이렇게 작은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헤어질 결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게 아니고 저한텐 이런 게 헤어질 결심이에요. 보내주기 싫은데 보내줄 때가 온 거죠. 그런데 막상 이 피규어에 잠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면 소재가 탄력이 없다 보니 윗도리를 입히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다 부시고 팔도 쪼개고 해서 잠옷을 입혀줍니다. 비록 온갖 어거지로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귀엽죠? 조금 길게 나온 소매를 잘라주면서 옷 매무새를 정리해줍니다. 그
그 다음 하얀색 단추 디테일을 위해 흰색 폴리머 클레이로 단추를 만듭니다. 끓는 물에 넣어서 굳혀주시고 소매와 카라 그리고 앞주머니에 있는 흰색 라인 디테일들을 살려줍니다. 그렇게 단추까지 달아주고 나면은 회색 잠옷과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안녕 회색 잠옷아, 3년 전에 선물 받은 너가 나한테 이렇게 오래 기쁨을 줄 줄 몰랐어. 사실 나는 세상 만사 옷 챙겨 입는 게 너무 귀찮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나 고등학생 때 교복 입는 거 진짜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교복은 생각하고 코디를 안 해도 되잖아. 너가 나한테 약간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 집에서 입는 교복, 생각 안 하고 그냥 입어도 되는 거. 비록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정말 많은 음식물을 흘리고 치약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더럽게 험하게 다뤘지만, 그래도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넌 진짜 나한테 최고의 잠옷이었어. 또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넌 영원히 이렇게 내 곁에 남아있을 거야. 잘 가렴. 안녕.